안녕하세요. 여기 고민 상담소 맞죠? 아, 네, 여기, 네, 고민 상담소 맞고요. 아직 감기 걸려가지고 조그만 양해 부탁드려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요즘에 제가 어리거든요, 아직? 나 아주 그냥 목도 쑤시고, 여기 지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 지금 손목이 아주 그냥 아작도 나고 심각해요. 저 지금 약간 눈물 맺힐 것 같아요. 아, 팔이 많이. 그러시구나. 핸드폰을 그만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 근데 참지 못하고, 네. 괜찮겠어? 난폰 사용을 멈추지 않은 사람인데. 아, 지금 뭐한 거냐고요? 아, 유명한 짤 있는데 살짝 바꿔서 따라해봤어요. 아, 저도 살짝 감기가 있네요. 아, 죄송해요. 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아, 우는 거 아니고요. 지금 뭐, 아, 똑같은 말또 하기 좀 싫으니까 처방 좀 내려주세요. 사실 제가 처방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핸드폰을 포기 못해요, 저. 그, 뭐, 어떤 상황에도 또 이제 핸드폰을 놓칠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유리글 처방을 내려드릴게요. 유리글이요? 유리글? 유리글이 뭐예요? 유리글 뭐래요? 유리글? 유리글 처방이라고 네, U 플러스 리얼 글래스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처방 내려드릴 테니까 근처 약국에 가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제가 직접 씌워드릴까요? 아, 이거예요, 이거. 아, 네. 사실 여기 문연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조금 좀 떨리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직접 씌워드릴게요, 착용. 어디서든 핸드폰을 사용을 놓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얼굴 잠깐 들어보실래요? 네, 얼굴이 작으시네요. 상관없어요, 여기. 아이, 코, 지지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사장님, 한번 지금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사장인 척 하라고요? 바지 사장 하신다고? 아, 잠깐만 저기 플러스 리얼 글래스 이거 예스물 맞고요. 네네 저 보니까 좀 알아서 아, 봐주시고 저기 올라오고 있죠. 네 사장님 저 U 플러스 이거 네네 사실 이거 ASMR이거든요. 고민 상담소에서 처방 내려드리는 거니까 네 저는 알바생이고요. 이상 수상한 사람입니다. 어이구야.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얼굴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여기 다크서클이 직장인이세요? 아, 그래 보여요. 얼굴이 좀 말이 아니에요. 네, 제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업무가 좀 빡세가지고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퇴사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잠을 못 주무시고 일이 좀 빡세신 편이구나. 피곤해, 피곤해, 근데 피곤해, 제 일을 줄여드릴 순 없고 뭐가 문제예요? 아,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야구 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막 제가 이거 막 보고 있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막 옆에서 막 어떤 사람 대놓고 봐요.
옆 사람이 저랑 같은 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공공장소에서 방해 안 받고 싶거든요. 저도 지하철에서 뭐 자유잖아요. 신경 안 쓰고 싶거든요. 화내는 거 아니고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아, 취미생활. 취미생활이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야구를 본다. 저도 야구 좋아하죠. 삶의 낙이거든요. 그 시간, 그 출퇴근 시간이 제 유일한 삶의 낙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그 공공장소에서 이제 야구를 이제 즐겨보시죠.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같은 팀이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 팀이 좀 못할 때 좀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처방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 내려드릴게요. 공공장소에서 네, 눈치 보지 않고 네, 핸드폰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유리글 처방 지금 바로 내려드릴게요. 네, 얼굴 한번 대시고요. 네. 네, 갑니다. 네. 월세가 많이 올랐네. 여기 전세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여기 너무 비싸던데, 사장님? 네. 안 돼요? 좀 더 열심히. 이러면 되겠죠? 어떻게든, 네. 되겠지, 어떻게든. 아니, 내가 지금 상담 왔는데. 네. 할 테니까, 너 잠깐 끊어봐봐. 아니, 그 얘기 말고. 잠깐만. 여보세요? 아,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통화 중이에요. 네. 여기 구매상담소인데. 야, 너는 이따 얘기하고. 보다시피 제가 멀티태스킹에 중독된 인간이거든요. 지금도 봐봐. 지금 노래 들으면서 통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간 하나하나가 다 아깝다고요. 전 좋은 노래도 듣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아, 멀티태스킹에 중독되셨다고요? 아, 네, 그래 보여요, 지금. 네, 충분히 지금 그래 보이시거든요. 근데 핸드폰 화면이 이제 분할되는데, 아, 분할 좋아, 오케이. 근데 이거 코딱지만 하잖아요. 핸드폰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뭐가 좋겠냐고요. 저는 이 멀티태스킹 인간으로서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상담소에 왔어요. 저 그래서 핸드폰 평소에 두세 개 들고 다녀요. 세 개 들고 다녀요. 손이 두 개인데 말이 돼요? 저 지금 하나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님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하세요. 핸드폰 세 개를요? 손이 두 개인데? 멀티태스킹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쵸, 요즘 세상이 어떻게 하나만 하겠어요? 멀티태스킹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있지? 나 지금 상담만 중이야. 원하는 앱을. 또 넓게 또 동시에 이용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바로 지금 처방 내려드릴게요. 유플러스 리얼글래스 유리글 제가 줄였거든요. 네, 이 처방 지금 바로 내려드릴게요. 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이거 하나면 돼요. 네. 얼굴이 조금 크시구나. 네, 괜찮아요. 두 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같이 한번 해서 협업합시다. 네. 아, 지금 또 정시에 띄어서 잘 보이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네. 홍보 문구 지금 작성해야 되는데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알아서 쓸게요. 이 모든 걸 유플러스 리얼글래스로 5G 스마트폰과 함께 구매 시 보실 수 있대요. 자세한 건
이 정도면 될까요? 네. 혹시 상담자들 괜찮으셨으려나? 후기 한번 남겨주신 거 봐야겠네요. 후기 남겨주시겠다고 아까 몇 분이 그랬거든요. 지금 한번 검색해볼게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저기 있네요.